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도시의 미래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상력의 문제, 그 다음에 참여형 솔루션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걸 겪으면서 도대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었던 미국은 무엇이고 유럽의 모델은 무엇인가? 뭔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도 이때 그걸 잘 넘기면 뭔가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을 가져봅니다. 과연 신문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핑크스가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스핑크스한테 질문을 받죠. 그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인간이다. 라는 그 답을 냈을 때 안 잡혀먹는 거죠. 지금 코로나는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도대체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공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탄생했었어요. 1901년도에 수명 40세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35년 동안 우리를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세 번째, 우리는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후변화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후변화 위기는 바로 직면한 위기가 됐어요. 이제 지구의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구에 있는 7%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라가면 폭우 속에서 재난 속에 살게 되는 이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의 질문은 농촌에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그릇이지. 농경 문명에는 농촌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산업 문명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맞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도시에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과연 대도시에 살게 될까요? 아니면 농촌에 살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 인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를 묻죠. 우리가 과연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효율적이고 이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출퇴근 시간이 많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사서 유지하려면 깨어있는 시간에 2.5시간을 써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야 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주차비를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자동차 100대 중에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출근할 때 가져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요. 그런데 결국 이게 오염의 33.4%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유랑민족입니다. 1년에 14%가 이사를 다니는 과연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비용의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류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수명 100세 시대의 이 고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현재 연금은 65세에 정년하시고 나면 대략 75나 수명이 80세로 대부분 연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 100세가 되면 우리 이 고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층도 이 서울이란 대도시의 고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1인 소득 가구 중 56%가 생활비입니다. 서울의 도심 아파트가 세계에서 7위로 많습니다. 식료품도 대단히 비쌉니다. 우리 그러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살기가 어렵고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 살기가 어려운 이 상황을 저비용 도시로 어떻게 만들 건가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AI라는 게 결국 선악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AI라는 선악과를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 AI는 앞으로 10년 뒤면 IQ가 500에서 1000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IQ가 120에서 150이 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이 우리가 전기와 상하수도처럼 무제한 싸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AI 시대에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픈북이 무한장에 열려놓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전체 디지털라이징해서 학교 도서관으로 학교 교실로 아파트 단지까지 집까지 가야만 우리는 최소한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6,000원이지만 집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3만원, 10번 검색하면 30만원의 이 대학 논문을 우리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죠? 지식이라는 문이 무한정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도시, 그것이 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마을 회관까지, 아이 학생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미래 도시의 가장 절박한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 1인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면 거창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런 노동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왠지 곤란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도 옵니다. 작년도에 1인 기업이 창업이 90%입니다. 우리가 1인 기업이 된다고 하면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 독점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익을 얻어낼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존 회사에 가면은 월급을 주고 공간을 주고 자료를 주고 사무기기를 주고 네트워크를 주고 회의실을 제공했어요. 회사가 안 가면 회사가 안 가는 것을 스마트 오피스에서 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우린 어딘가에 제공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저비용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면 문을 닫습니다. 거기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라는 곳에는 오후 3시까지는 학생들이 쓰고 오후 3시 넘어서는 마을 주민들이 쓰는 곳이죠. 거기에는 제가 이건 제안하는 건데 뉴딜리원에서 거기에 우리는 모든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을 전부 따로 짓는데 이걸 복합해서 하나로 지으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티 센터이자 일을 하는 장소이자 우리의 공동체를 알차게 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1인 기업의 노동자에게 가장 언제 어디서나 저비용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혁명은 인류가 사는 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상 존인 개념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건설해왔던 건 전부 배드타운입니다. 일하고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이 배드타운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4%가 이사하는 유랑공학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상상력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이라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의 길드가 가장 성공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공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오피스 빌딩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아파트형 공장이 생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생겼어요. 집하고 사무실이 붙어있는 거예요. 더 있다간 주상복합공간이 생겼어요. 집하고 사무실하고 상가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제 위워크, 위스테이, 위쿡이라는 공유공간이 우리 사이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아파트형 공장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과 위워크, 위스테이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복합공간이 결국 미래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 도시의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런던에 보면은 컨버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에 이불을 깔면 집이고 이불을 펴면 사무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라는 복잡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새로운 컨버전스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이 한 곳에서 제공되어지는 새로운 시스템. 공장을 대체하고 오피스 빌딩을 대체해서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인류의 터전이 만들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 혁명은 외로운 인간을 낳습니다. 디지털 시대 인류의 최대 질병은 WHO에면은 암이 아니고 2030년에는 우울증이 질병 부담의 1순위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말에 가족끼리랑 같이 넷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우리는 대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치 강냉이 튀긴 걸 먹을 때 손이 가요, 손이 가는데 배부리지 않아요. 이 영혼이 배부리지 않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류사회 OECD, 유엔 행복지수, OECD의 삶의 질지수, WHO의 건강도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 보면은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가 있지만 마지막에 좋은 관계가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이웃, 건강한 관계, 이웃 마을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현재 아파트 속에는 익명 속에 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우울하게 대도시와 아파트와 익명 사이는 앞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왜? 1인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협력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정치인들은 크로멜이 쳐들어갔을 때 군인들한테 공급을 나눠주려고 만드는 게 총조사입니다. 이제 GDP 성장 시대에서 삶의 질 추구 시대로 근본적인 삶의 지표를 정치의 목표를 바꿀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도시를 만들자.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고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함께 존재하는 조합형 도시, 컴팩트 도시를 생각해 봅니다. 여덟 번째로 저는 서울이 혁신의 충격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살면 6조 5천억 달러 세계 3위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살면 3조 6천억 달러로 일본만한 나라가 됩니다. 혁신이 있는 서울을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최고의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인근, 외국어대학 저쪽의 강북,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가 모여있는 곳. 여기를 새로운 혁신경제에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지역으로 만들어나는 대규모의 혁신과 삶과 노력과 땀이 어울리는 도시로 저는 탄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북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의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서울의 명동의 명동은 도심은 층수가 낮고 강남 가면 더 높고 미사리 가면 40층짜리가 있어요. 거꾸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생각해야 되고 강북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이제 우리는 인간은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나흘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삶을 꾀할 때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없이는 서울의 미래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윤택한 삶을 살자. 그래서 저는 1가구 2주택 부분에서 수도권의 1주택은 좋지만 우리가 시골에 농촌에 이게 2주택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평창에 와서 몇 분들이 모여 사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거죠. 예, 강남구면은 우리가 용평 리조트 주변이든지 아니면 한옥동인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져왔지만 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한화 리조트에 가게 되면은 비즈니스 센터에 가게 되면 컴퓨터하고 프린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재원을 들여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대학과 리조트 단지가 공동으로 해서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투자를 해서
강남 주민이 갈 때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삶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 도시와 농촌의 이 경계를 허물며 삶의 풍요를 누릴 때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가차를 가지며 살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오는데 우리는 도시를 만들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가져야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죠?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직업이 2만 개면 한 개씩만 법안을 요청해도 2만 개의 법안이 있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만 개의 직업, 다양한 소득, 다양한 해체를 전부 요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AI 기반의 3D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동료 주민들 싸움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AI형 기반의 3D 모델을 만들어서 도시에 100만 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10만 명이 참여할 수도 언제 누구든 업서스가 돼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디지털 형태의 과감한 거버넌스를 가져야만 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고 미래가 저는 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